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월랜드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가장 핫한 에오니움이 심기 가장 좋은 사이즈만 모아서 화분을 소개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에오니움이 마음에 들다. 같이 주문하셔도 됩니다. 단 배송이 같이 안 되기 때문에 다육이 따로, 화분 따로 그렇게 배송 갑니다. 왜? 다육이가 부러진 게 맞습니다. 자, 지금 보는 화분은 유기분 1번으로 주문하면 되는데, 자, 제가 이 니카금, 어유 세상에, 이렇게 예쁜 니카금 철화를 식재했고, 또 썬라이즈, 지가 제일 좋아한대나, 어쨌대나, 식재했고, 또 핑크 마녀? 네, 맞습니다. 비슷한데, 붉은 끝동이라는 아이를 제가 식재했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꽃이, 어머, 여기 주문이라서.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사이즈를 쟀더니,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5 정도 나오고, 높이가 13.5 정도 되는데, 처음에 식재하면, 이렇게, 아, 다육이가 너무 큰가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육이는 로제시 작아집니다. 작아집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자, 요 아이를 한번 보면, 메듀사. 메듀사 얼마나 얼큰이, 얼굴이 대빵만하게 크잖아요? 작아졌습니다. 한두 달 정도만 쑥수기에 심고 작은 화분에 식재해서 기다리면 작아집니다.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요 화분은 유기불 1번으로 주문하면 됩니다. 하나는 18,000원, 네개 하면 72,000원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골고루 섞어 갑니다. 나는 해바라기만 좋다 그러면 해바라기만 완 박스가 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얘만 10개 달라 그러시면 조금 고려해 볼게요. 찾아볼게요. 찾아볼게요. 왜냐면 해바라기는 따로 박스씩 오는데 나머지는 한 박스에 섞여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그림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은 노랗고 주황이고 그리고 이런 자연 경관을 담은 그림이지만 주황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꽃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른 꽃이 없냐라고, 다른 색상이 없냐 그러면 제가 문자로 사진으로 드릴게요. 자, 유기분 1번이고 하나는 18,000원, 네개 하면 72,000원이고, 자, 하나씩 요 아이는 썬라이즈 금인데 세 개, 12,000원짜리 세 개를 합식했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는 제가 식재 후 배송 가능해요. 자, 그다음에 요 아이들은 아까 걔하고 틀립니다. 아까 그 아이는 저기 붉은 끝동인데 요 아이들은 핑크 마녀예요. 다르더라고요. 예, 맞아요. 자, 핑크 마녀 6만 원짜리가 3만 원에 50% 할인하잖아요. 요 아이를 여기에 식재해 달라 그러면 3만 원, 화분 18,000원, 택배비 4,000원, 52,000원이면 식재해서 이렇게 슝슝슝슝슝 배송합니다. 세상에, 식재해 놓으니까 요렇게 뿅 하는 거는, 자, 요렇게 뿅 하는 거는, 아, 무겁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무겁다고 로젯은 크기는 조금 더 줄어지기를 기다려 봅니다. 자, 여기까지 유기분으로 제가 소개했고, 그리고 또 제가 영상 담을 때마다 화분 유기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짠짠짠짠짠짠짠 요런. 그리고 뒤에는 깔끔합니다. 어휴, 세상에, 지가 흰색 좋아한다고 베트남에서 맞춰옵니다. 맞춰옵니다. 자, 그다음에 요 화분 많이 캡처해서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 핑크 마녀 철화를 식재했습니다. 핑크 마녀 철화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높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요 화분은 수공망분이고 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cm, 높이가 16cm, 하나는 2만 원이요. 세개 하면 6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짠짠짠짠짠 요렇게 짠짠 아유, 높아요 높아요. 자, 16이고 아까 요 화분은 해바라기보다는 13.5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가 갖고 있는 화분이 전체적으로 키가 나지막하다 그러면 뒤쪽에 탁
딱 포슨하게 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기분과 수공방분 15번이에요. 얘는 수공방분 15번, 수공방분 15번, 11 곱하기 16, 하나는 2만원, 3개 하면 6만원입니다. 화분만 따로 별도 구매 가능하고, 나는 식재된 아이, 이 아이를 구매하고 싶다. 요 아이는 핑크 마녀 철화입니다. 철화가 좋은 점요. 손 들어보세요. 정답을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철화는 생장점이 엮여서 있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쌩얼로 다 풀립니다. 그러면 아가야가 수도 없이 많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자, 만약에 나는 핑크 마녀 철화를 구매 고정한다 그러면 3만원짜리가 24,000원. 그런데 구독자님, 식재 후 배송? 어머, 저건 어떻게 할까? 혼나는데. 너무 높는데. 따로 갈게요. 따로 갈게요. 예, 맞아요. 요 그 화분이 높아서 식재 후 배송이 어렵습니다. 이어갑니다. 이어갑니다. 네, 그 다음으로 식재 후 배송이 가장 많은 화분이 바로 도엔도 105번. 예, 도엔도 원형분 달라 하셔도 됩니다. 도엔도 원형분 105번이고, 하나 2만원이고, 3개 하면 6만원입니다. 자, 다시, 요 아이는 핑크 마녀 3만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할인하죠. 6만원짜리가 3만원으로. 그리고 이 화분, 2만원에 식재하면 택배비는 내가 물고 갑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쩐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파이어폭스라고 요 근간에 가장 많이 주문 주시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이쁜지, 저는 그 브라운 엔젤이 이쁜 줄 알았더니 걔는 또 저리 가라 합니다. 자, 파이어폭스 가격은 6만원이고 화분 하면 화분은 2만원이죠. 그래서 나는 흰색에다 심겠다, 노란색에다 심겠다 주시면 되고, 또 제가 또 컬러리스트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노랑이면 이 파이어폭스 색깔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요. 그리고 또 요 색감도 있습니다. 요 색감. 예, 이렇게 해서 색깔은 내가 정하면 됩니다. 흰색이 가장 잘 어울리나요? 노랑이 잘 어울리나요? 이제 그거는 구독자님 다육이 에어니움 어떤 거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식재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괜찮죠? 핑크 마녀 파이어폭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기. 요 아이는 도엔도의 사각분이에요. 도엔도 사각분이고, 자, 13이고, 높이가 16.5에요. 하나 27,000원, 세 개 81,000원인데, 자, 조금 전에 혹시 그 메듀사를 18,000원에 식재했던 기억이 나시는지요? 요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도엔도 요즘에 하얀색이 나와서 정말 행복해요. 왜? 왜냐하면 이 화분이 정말, 뭘 심어도 이뻐요. 뭘 심어도 이쁩니다. 자, 요 아이는 그 메듀샤잖아요. 메듀샤. 이렇게 얼굴이 작아진다니까요. 메듀샤. 이렇게 얼굴이 작아집니다. 지금 얼굴이 대글빵만 하다고 구독자님들이 아이고 쟤는 얼굴이 너무 커서 싫다 하셔도 색감이 예술입니다. 자, 메듀샤는 지금 현재 4만원입니다. 만약에 나는 분해, 어머 얘는 식재하고 배송 안됩니다. 이렇게 키가 높은 거는 식재 후 배송이 어려워요.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따로 구매하시면 얘 4만원, 얘 27,000원. 그 다음에 그린 에메랄드 얼마나 예뻐요. 세상에, 아이고. 자, 그린 에메랄드 우리가 현재, 어머 가격이 옛날 거네. 아니에요? 오, 세상에, 4만원. 그리고 화분은 27,000원. 그럼 67,000원. 자, 어떠세요? 자, 아이고 세상에 이뻐요. 자, 이렇게 하고 또 화분 또 보고 갑니다. 네, 구독자님들, 우리 농장에 방문해서 식재해가는 화분이 가장 많은 아이들. 자, 민공방분, 이 사각 화분인데 가장 많이 심어갑니다. 약간 직사각형에 이쁜가요? 예, 맞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자, 가로 세로가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2 정도 됩니다. 가격은 하나에 44,000원. 자, 그래서 식재한 아이는, 요 아이는 우리가 가장 많이 요즘에 찾는 샤넬 대짜 식재했고, 요 아이는 꽃별 금을 식재했습니다.
비슷해 보이나요? 그런데 확실히 달라요. 얘는 약간 길쭉길쭉하고 요 아이는 동글동글합니다. 자, 샤넬은 동글동글합니다. 현재 대자는 45,000원으로 할인합니다. 그리고 요 꽃별 금은 4만원으로 할인합니다. 6만원짜리가 4만원으로. 자, 그래서 요것도 식재하고 배송을 못합니다. 높이가 있어서 요거는 따로따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자, 민공방분 나는 44,000원짜리 달라 하시면 되고, 두 개 하시면 88,000원입니다. 세 개는 제가 계산해서 답을 드릴게요. 민공방분 화분 어떠세요? 이쁜가요? 아유, 이뻐요. 이뻐요. 끝내주게 이쁩니다. 네, 구독자님들, 저희 농장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신 분이 심어가는 화분이 바로 민공방분 33번입니다. 아마도 로젯 크기와 입구가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하나씩 하나씩 보겠어요. 자, 요 아이는 썬라이즈 금이죠. 모두 다 금 붙이지 않아도 금입니다. 썬라이즈. 자, 약간 목대가 있긴 하나 요렇게 화분에 식재하니 너무 예쁘죠. 옆에는 마이바흐. 이렇게 두 개만 심어도 예쁘잖아요. 그리고 자, 두 개를 더 갑니다. 자, 요 아이는 가장 핫한 핑크 마녀와 샤넬 대짜. 자, 캡처 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요 아이들은 높이가 있어서 식재 후 배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분 따로, 다육이 따로, 그렇게,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자세히 좀 해주지. 자, 제가 한 번만 더 자세히 보겠어요. 민공방분 33번이고, 여기서 외경을 잽니다. 외경을 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9cm. 내 뼘이 20 정도 되니까 한 뼘 정도 되겠잖아요. 그리고 높이는 14.5 정도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이쁜 화분이 민공방분 33번 5만원. 두 개 하면 1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분갈이 흙은 제가 6만원에 2kg, 12만원에 5kg, 24만원에 10kg, 아이고, 말 안 해도 져요, 말 안 해도 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예전 건데, 사실은, 예전 게 아직도 있어요, 저한테. 요거 나오기 전에, 요거 나오기 전 가마예요. 자, 요렇게도, 이제 요거는 제가 뽑아서 드릴 수는 없고, 분채, 우리 농장에 와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드립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5만원. 5만원. 아유 세상에. 이쁜가요? 옛날 거고 요게 새로 들어온 가마. 그 다음에 제가 이 사각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영상 보시고 캡처를 가장 많이 해주는 화분이 이 화분이에요. 사각분. 자, 니카금 철화를 식재했고 메듀샤 4만원짜리를 식재했습니다. 자, 분 가격 따로, 그 다음에 다육이 가격 따로 하면 따로따로 배송합니다. 자, 요 화분 어떤가요? 이뻐요? 그래요. 원형은 원형대로 멋지지만 이 화분은 사각인데 약간 높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아까 그 색감 보셨고 또 요런 색감 보셨잖아요. 자, 민공방분 35번이고 15.5 곱하기 16.5. 하나는 5만원, 두 개 하면 10만원입니다. 자, 요런 색감이 있고 전혀 다른, 자, 니카금과 메듀샤 심었던 이런 색감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나는 비즈 색깔이 어떤 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정해 주시면 제가 가마를 다 뒤져서 그 색상으로 가급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공방분 35번 사각분이에요. 5만원짜리 사각 달라 하면 됩니다. 자, 비교 한번 하실게요. 자, 원형과, 자, 입구 먼저 할게요. 입구는 여기가 많이 넓은가요? 맞아요. 19, 그리고 15.5. 됐죠? 그리고 가격은 같은데 입구가 조금 넓어서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는 14.5, 그리고 여기는 16.5니까 예, 맞아요.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민공방분 33번과 민공방분 35번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공방분, 그 다음에 더 큰 사이즈요. 자, 더 큰 사이즈는 제가 다육이 에어니움 소개하면서 소개하고 쑥쑥이 영상으로 갑니다.
네, 예쁜 분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화분을 제가 골라왔습니다. 예쁜가요? 위에 에오니움 아이들이 워낙 색감이 강렬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한톤 낮은 화분으로 소개합니다. 자, 요 아이는 화분이 예쁜 분입니다. 예쁜 분. 예은분 24번 하나 45,000원, 두개 90,000원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7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17이고 높이가 17 정도 됩니다. 자, 제가 선목금 그리고 우리 그 샤넬 백가방 아이고, 얘도 이제 백가방 돼가고 있어요. 왜냐면 묵어야 된다는 뜻을 말하는데, 이렇게 그 흙을 털어서 식재하면 한 달에서 두달 정도만 지나면 벌써 제가 견본으로 보여드렸던 아이의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자, 선목금은 약간 길쭉길쭉하죠? 그리고 약간 프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볼 때는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보니까 아이고, 샤넬하고 선목금하고 다르네, 그죠? 자, 식재된 화분은 제가 요 화분은 많이 노출하지 않았죠. 왜? 없어요, 수량이.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화분인데 한 박스가 있어요, 한 박스. 자, 이 화분은 예은분으로 주문하면 되고, 예은분 17 곱하기 10인데 하나는 45,000원, 두개 하면 90,000원입니다. 예은분으로 주문하면 됩니다. 색감은 지금 보는 이렇게 너무 강렬한 색감 때문에 제가 조금 노랑도 있고, 그리고 빨강도 있고, 또뭐 파랑도 있고, 녹색도 있습니다. 진녹색. 그러나 그렇게 강렬한 색상보다는 요 정도 색감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괜찮죠?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전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 야는 뭐래요?
창욱, 창욱.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라임.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10,000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0,000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